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가정역 인근에 있는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7블럭에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 5개동 1412세대, 오피스텔이 1개동 100실,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상 47층까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6월, 그래서 오늘이 벌써 5월 24일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네요. 입주가 아주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평형은 단일 평형입니다. 36평형 A타입과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건설은 우미건설과 우심산업개발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단일 평형이기 때문에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매도 호가가 P가 6000부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최저가가 P6000부터 나와 있어서 5억 1800부터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론시티 린스트라우스 아파트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론시티 린스트라우스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가정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길로 와야 되니까요. 현재는 이 길로 오면 짧은 거리는 424m로 도보 6분이고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 677m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곳은 이제 복합 청사가 건립 중에 있고요. 또 이쪽도 이제 그런 복합 청사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오면 더 거리는 더 단축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최근에 입주를 한 루원시티 대성 베르길 2차 더 센트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 뷰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이 세 아파트가 최근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고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하우스는 2023년도 6월 이제 곧 6월이 되죠. 입주가 가까워졌습니다. 입주가 가까워진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학교는 봉수초등학교가 지금 아까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가연초등학교가 있고요. 신현고등학교가 있고요. 신현북초등학교가 있고요. 신현중학교가 있고요. 신현여자중학교가 있고요. 또 이 위쪽으로 가면 루원중학교가 있고요. 또 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학교를 자녀들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성남역에 가면은 이제 서울 7호선이 있죠. 성남역에 가면 서울 7호선이 있어서 가정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7호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7호선 지금 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해서 이 노선으로 해서 청라로 들어가면 이쪽에도 이제 7호선이 직접 여기서 탈 수도 있겠네요. 이걸 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에서 지하철을 타시고 이쪽으로 가면 서구청, 아시아드, 검바위, 네 번째 가면 검암역이 있습니다. 검암역은 공항철도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김포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김포공항에 가면은 5호선, 9호선, 또 공항철도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직접 현장을 보면서
그 오늘의 소개할 아파트 루원시티 린스타 린스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에서 내려서 지금 주상복합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지금 뭐 정비 중에 있어 가지고 예, 도로도 지금 임시 도로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는 이제 고가 고상 6교인가요? 고상 6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저 건너편은 복합 청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곳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상 그 육교겠죠. 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을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걷기가 이제 불편하지만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인도도 정비가 되고 이 위에 있는 고가 육교도 정비가 되면 양쪽을 오가기가 굉장히 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멀리 포레나 루원시티 포레나인가요? 여기가 포레나 루원시티도 보이고 있군요. 네, 포레나 루원시티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좌측이 이제 복합청사 건립하고 있는 그 현장이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곳이 우측에 보이는 이제 그 아파트가 루원시티 대성베를 2차 더 센트로죠. 그리고 그 뒤쪽은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 뷰 아파트가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이 약간은 좀 불편하지만 지금 이 앞쪽에 보이는 공터 여기가 이제 아마 여기도 이제 복합 청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공공 시설물이 들어올 그런 공터 지금 공터로 남아 있지만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물이 들어오면 지름길이 생겨 가지고 이 지금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가는 길도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4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한 2분이면 갈 수 있겠네요. 지름길로 가면 예, 여기도 이제 그 공공시설물들이 다 들어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옛날에 가정 오거리라고 불리던 곳인데 지금 명칭도 가정 오거리로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루원시티라고 해서 새로운 그 도시 신도시 예, 신도시란 루원시티로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대성 베르힐 2차 더 센트로가 보이고 있고요. 좌측은 포레나 루원시티도 보이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상가 건물도 이것도 새로 지은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도 보이고 있고요. 이 건물 뒤쪽으로 이제 봉수 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초등학생 자녀들은 봉수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SK 1차도 있고 대성 베르힐 1차도 있고요. 저 뒤편은 이제 그 가정동 이편한 세상이죠. 거기도 이제 그 옛날에 재건축을 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도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 지금 이제 제일 정면에 보이는 곳 좌측은 대성 베를린 2차 더 센트로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곳이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제 약간 그 내리막 같네요. 내리막 같은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이쪽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들어가던 그 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서인천 IC 들어가는 길에서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인천항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인천항 방향으로 가는 그 길로 진입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지금 이제 직선화가 돼가지고 가정 오거리에서 청라 쪽으로
직선화가 돼서 이 가정동에서부터 이제 인천항까지는 경인고속도로 역할이라기보다는 일반 도로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 도로로 공사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금 변화가 있는 곳이고요. 예, 지금 보이고 있죠. 예, 보이고 있는 곳이 루온시티 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오피스텔도 한동이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 상가들도 많이 판매 시설 상가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 아파트 그 주민들은 이쪽에 이제 상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소는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7블럭이고요. 아파트가 5개동이고 1412세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1개동 100실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7층까지 되어 있고,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 평형은 36평형 단일평형으로 타입만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우미건설과 우심산업개발에서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입주는 2023년도 6월이니까 지금이 이제 5월 말입니다. 5월 24일이기 때문에 입주가 바로 앞으로 다가온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입주가 바로 앞으로 지금 다가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36평형 전용 84제곱미터 36평형이 지금 프리미엄이 6천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최저가 6천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층과 동과 층 또 향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하게 그 프리미엄도 나와 있고 매도 호가도 나와 있는데 최저는 6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에, 좋은 향에, 좋은 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1억이 다 넘어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뭐 신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이제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상가들도 예쁘게 지금 상가가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뭐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지하철은 지하철 그 2호선 타고 광철도로 갈 수도 있고 7호선으로 가서 강남 직통 노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필요하고, 또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여기가 경인 고속도로 IC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해서 서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편 또 인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청라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에 청라국제도시의 그 그런 시설 이런 것도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검단 신도시도 이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그런 혜택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에 편리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시장도 또 바로 앞쪽에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에 상가도 굉장히 예쁘게 지금 이렇게 상가가 돼 있네요. 예,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건물은 웅장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루원시티 린스트라하우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있는 이곳까지 걸으면서 이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